오버핏 블랙에다가 그리고 바지는 조금 와이드한 핏으로 입었어요. 요 자라 힙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렌즈 낄게요. 제가 이게 저의 인생 렌즈인데요. 오렌지의 스페니쉬 그레이. 예쁜 것 같아, 진짜. 직경이 크지도 않고 적당해요. 꿈에서 깨어나지만 날 이렇게 보내야. 여러분들, 저는 선크림까지 발랐거든요. 쿠션을 바로 칠게요. 쿠션은 여름철에 너무너무 잘 썼던 아이예요. 에스쁘아. 쿠션 치는 방법. 여기다 꼭 덜어내세요. 여기 안에다가 퍼프에다가 양을 다 넣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얼굴에 V라인 쪽만 먼저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V로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여기 측면, 여기 이쪽 라인을 쓸어가면서 펼쳐주시고요.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앞쪽으로 오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얇게. 이마하고 코하고는 진피층이 되게 얇고 그냥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면 거기만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친 나머지 부분으로 이마와 콧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모공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쓸면서 모공 안에다가 넣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콕콕콕 눌러서 다져주세요. 모공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여분으로 목까지. 커버력도 대단하고, 모공이라든지 요철 이런 것들을 잘 가려주고, 무엇보다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벨벳 한게안 어울리시거나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써도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쿠션이에요. 두드리면서 밀착을 도와줄게요. 자, 아프게 두드리지 마세요. 퍼프 끝에 면이 닿을랑 말랑 이렇게. 섹틴 픽서 있거든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눈썹 그릴게요. 올해 진짜 손 많이 갔던 에스쁘아. 오늘은 눈화장을 조금 짙게 할 거라서 특별하게 짙게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추럴하게 그릴게요. 눈화장을 안 했을 땐 제가 눈썹을 좀 강조를 하는데, 오늘처럼 눈화장을 하는 날은 눈썹이 짙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눈썹 대칭 맞추는 게참 어렵고 힘들고, 아침에 이것 때문에 시간 다 잡아먹어요. 눈썹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게요. 색조들이 충돌되지 않게 여기는 좀 부드럽게 갈게요. 그래서 릴리 바이레드의 스키니 매스 브로우 카라 중에 라이트 브라운 01번이에요. 자, 이렇게 색감만 맞춰줘도 되게 좋죠? 눈썹 색감만 딱 맞춰주고 그러면 사람이 인상이 달라 보여요. 정말 많이 쓰죠? 제가 좋아한다는 뜻이죠. 인글로 진짜 좋아해요. 뽀송하게 잡았습니다.
피코보스쿨 아트클래스로 시작할게요. 쉐딩은 벅벅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색감을 한번 이렇게 입혀보고 나한테 이 쉐딩 색감이 어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머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베이스들이 안 밀리고 좋아요. 그 쉐딩 같은 거할때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베이스가 다 닦여 나가면서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콕콕 찍으면서 쉐딩 색감을 딱 확인하세요. 저한테 어울리죠? 그럼 그때서야 얘를 풀어가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외곽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곽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오세요. 그냥. 이러면 돼요. 그리고 머리 오늘은 안 가리기 때문에 위에는 안 건드릴게요. 네, 코쉐딩까지 잡았습니다. 자, 이제 눈화장. 오늘의 아이섀도우는 새로운 컬렉션이에요. 페리페라에서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3호 금쪽이는 왜 가을밤이 좋아? 5번 이용해서 요만큼만 주세요, 여러분들. 음영감은 쌍꺼풀 딱 떴을 때, 눈 떴을 때 보이는 데까지만. 여름 쿨의 메이크업은 조금 이렇게 흩뿌려 드린 듯한 어떤 수채화의 느낌으로 하는 메이크업이 예쁘다면은 가을 웜톤은 베이스, 메인, 음영 이런 것들을 구역으로 나눠줘서 메이크업하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역을 좀 나눠줘서 끝앞머리를 스머지 한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이렇게 저채도 색깔 쓰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거 가을웜 뮤트에서 가을웜 딥톤, 그리고 겨울쿨 딥톤까지 호환되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오랜만에, 와, 진짜 그윽하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겠네요. 저는 뮤트톤이라서 메이크업을 올리면 올릴수록 조금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메이크업 영상 보면 촌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그런 컬러감이 그 메이크업의 메인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저의 메이크업 스타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촌스러워 보여요. 그거는 저의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널의 힘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진해졌죠? 4번 이용해서 언더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그럼 텁텁해 보이진 않죠? 되게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채워지네. 여러분들 잘 보이실려나 몰라요? 가을이라서 펄은 좀안 할게요. 7번 색감 써서 약간 음영감을 조금 더 요만큼만 잡아도 눈이 고양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릴게요. 자, 이렇게 내릴게요. 옆에 7번 색감이 약간 겨울 쿨 딥톤이 쓰시기에 되게 좋을 만한 색깔인데, 요거하고 되게 어울리네. 이 아이도 탁톤이기 때문에 되게 둘이가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얇은 브러쉬에다가 픽서를 조금 묻혀서 맨 마지막 색감으로 아이라이너 오늘 깊게 안 들어가고 섀도우로 빼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서 그윽하게 아래로 뺄게요, 저는. 아이라이너를 섀도우로 빼줄게요. 부드럽게 음영을 잡는 거. 아,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끝내고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눈매 확장했고요. 속눈썹 붙이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뜨. 자, 본드가 마를 동안에 블러셔 해줄게요. 16호 도토리 좋아해.
너무 예쁘죠? 뮤트, 뮤트, 홈 뮤트. 이렇게 들어볼게요. 위쪽으로 갈게요, 오늘은. 완전히 뮤트하다. 그 뮤트 톤을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잘 바르겠다. 티 하나도 안 나죠? 17번, 인간 가을에. 이걸로 눈 밑에다가 눈화장하고 어우러지게. 눈 밑에 이렇게 들어올게요. 이렇게 삼각형 포인트로. 이렇게. 블러셔 색감이 너무 예쁜데? 진짜 가을한데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중에서 12번 힙생 힙사. 야, 이거 완전 뮤트 톤인데요, 이것도? 이거 진짜 베이스로 너무 딱이다. 오버립으로 바르니까 예쁘다, 밑에. 이렇게 힙생이싸 발라주고, 15번에 킹 뮤트 라슈. 이 색감이 이런 느낌. 완전 야, 이런 색감의 메이크업은 전 여태까지 바비브라운, 맥뭐 이런 데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예쁘게 잘 뽑으셨다. 끝에 말이 레슨하지. 이런 느낌 나쁘지 않죠?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명품 관 재질. 자, 입술까지 했고 이제 마스카라 해주면 돼요. 오, 좋은데? 저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난 것 같아요. 머리 좀 하고, 그리고 올게요. 오버핏 블랙에다가, 그리고 바지는 조금 와이드한 핏을 입었어요. 요 자라 힙색.